오늘은요, 정말 특별한, 늘 특별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배우, 그것도 네 분이나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첫 만남이 오늘 좀 특별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카메라 보시고,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의 진정한 친구, 12살 주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준. 안녕하세요. 저는 윌킨슨 선생님의 제자 빌리 이우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빌리의 스승? 부끄럽지만 스승이라고 할수 있는 발레 선생님, 미세스 윌킨슨의 김영주입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빌리의 진정한 친구, 미세스 윌킨슨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최정원입니다. 아니, 저는 좀 창피하긴 한데 사실 정말 행복하면 자꾸 입을 벌리는 제가 습관이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창피해서 좀안 잡히고 싶은 장면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두 친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데 뒤에서 이 혹시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멋있었어요. 아니 아마 저도 진짜 이러고 갔을 거예요. 진짜 오프닝도 너무 최고였고 우리 오늘 또 모신 네 분, 네 배우분들 정말 최고의 조합인 것 같은 게 우리 빌리 친구들의 꿈을 함께 키워가는 윌킨슨 선생님 두 분. 총 이렇게 네 분이서 정말 최고의 조합의 오늘 게스트가 아닌가. 맞아요. 네, 이렇게 특별하게 좀 시작하게 본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최정원 선배님께서 우리 빌리 엘리어트 과연 어떤 작품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뮤지컬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드라마를 갖고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고요. 1984년 런던에서 많이 떨어진 더럼 시티, 더럼 마을에는 그 광부들 대파업이 있었거든요. 그 파업자 중에 한 명이 빌리의 아빠였고, 빌리 아빠는 빌리에게 복싱을 배우러 가라고. 남성적인 거구나. 했는데 그 복싱장을 그때 이제 파업 중이라 그 체육관을 발레 선생님하고 나눠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레를 지켜보던 빌리가 발레에 빠지게 되면서 이제 일어나는 많은 뭐 역경과 사랑과 우정과 이런 게 이제 나오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두 분은 발레 선생님을 그렇죠. 맡고 계신 거고요. 발레 선생님. 제가 발레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작품을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그 느낌도 받으면서 저는 정말 이 작품이 기대도 많이 됐고 영화도 그렇겠다.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 저는 내 인생 작품이라고 꼽을 정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작품을. 저희 안종민 씨가 또 낱낱이 조사해 오셨죠. 네,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는요. 원작 영화 감독인 스테판 달리드의 연출과 라이언 킹, 아이다를 작곡하기도 한 거장이죠. 엘튼 존의 음악이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락앤맨. 네, 지금까지 전 세계 1,200만 명이 관람을 했고 공연에 주어지는 상만 총 80여 개를 수상한 아주 대단한 작품입니다. 네.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티켓을 구하기 어려운 작품으로도 유명하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2010년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한국에서 초연을 올렸습니다. 뮤지컬 주인공 빌리는요, 1년여에 걸친 세 번의 오디션과 또 빌리 스쿨이라는 곳에서 1년 2개월간의 트레이닝을 거쳐서요, 13주의 공연 연습을 마치고 무대에 오르는데요. 이 시대 최고의 뮤지컬로 극찬을 받으며 사랑받기 마땅한 작품, 바로 여러분, 빌리 엘리엇이었습니다. 와, 그 대단한 작품에 추억들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뭐 정말 이 스튜디오가 꽉찬 느낌이 드는데 우리 빌리 엘리엇은 그 안에 방금 보신 탭댄스뿐만 아니라 뭐 현대무용, 맞아. 발레, 아크로바틱 할 거 없이 너무 다양한 장르의 또 춤들이 나오고 또 여기에 또 우리 빌리 엘리엇 어린 친구들이 맡고 있는 대본이 또 굉장히 길다고 들었어요. 한 80여 쉬는 시간이 없고요. 아마 인터미션 때 잠깐 화장실 가는 시간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대본에. 그래서 딱 그 시간 외에는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명작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뽑히는 것도 너무 어렵대요. 그러니까. 오디션을 거치고 그리고 빌리스쿨에서 연습을 열심히 해서 무대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번 공연에 빌리로 뽑혔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좀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 이 빌리를 준비한 게 제가 옛날에 마틸다도 했었는데 그때 빌렸던 형들이 있었거든요. 에릭 형이랑 이제 지환 형이 이제 선배님들. 네. 저한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옆에서 빌리 재밌다고 빌리 재밌다고. 아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아 그들의 세계가 또 있구나. 빌리 재밌다. 아 빌리 한번 해. 맞아. 이거구나.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딱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땠어요? 아 저는 빌리 붙었을 때 이제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기뻤고 그 빌리 스쿨에서 이제 연습을 했잖아요. 그 여태까지 그 고생한 게 제 내리를 스치면서 뭔가 아 그랬구나. 되게 울컥하면서도 뭔가 저 스스로 여기까지 버틴 걸 생각하면 되게 뿌듯하고 행복했어요. 오랜 시간 버텼지. 우리 현준 배우님의 준비된 멘트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이번에 3연인데 재연부터 이 두 분은 같이 윌킨슨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다시 한번 참여하게 된 그런 어떤 기분이랄까? 어떠실까요? 그 저번에 했을 때는 사실 그 윌킨슨이라는 역할을 채우려고 굉장히 정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상상 이상의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 모든 걸 채워서 흘러 넘칠 때까지 채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많이 비우려고 노력했고 그 그냥 원액으로만 존재하고 싶어서 나머지 것들을 다 흘려 버렸어요. Come on, boy, 별거 아니야. 그냥 해보면 돼. 저도 버리고 사실 이 공동체와 빌리들에게만 오로지 포커스를 뒀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본질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것들만 사라지고 그 포도주, 진한 포도주 같은 그 윌킨슨만 남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 굉장히 기대했고 설렜고 너무 이번 빌리들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네, 최정원 배우님은? 저는 빌리와의 인연이 굉장히 저도 깊어요. 그쵸. 2010년도부터 저는 오디션에 임했었고요. 파이널까지 거의 다 가긴 했는데 그때 맘마미아랑 공연이 겹치면서 제가 그때는 오디션을 마지막은 참여를 못했고 인연이 안 됐구나. 맘마미아에서도 또 이 배우님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때 고민을 하다가 또 놓쳤던 작품이라 2017년도에 준비하면서 저희도 오디션을 굉장히 일찍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주랑 저랑 그 재연하는 작품에 됐고 저희도 그 당시는 8개월 전에 연습이 들어갔어요. 네, 탭댄스부터 탭댄스가 좀 일찍 들어갔죠. 그래서 빌리들이 1년 넘게 연습한 만큼 성인 배우들 특히 이제 윌킨슨과 브레이스웨이트는 탭댄스 때문에 좀 일찍 들어갔는데 재연의 마지막 이제 거의 공연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제가 줄넘기 하면서 탭댄스 하는 장면에서 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다시 이제 윌킨슨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회복하셔가지고 네. 재활을 정말 열심히 받고 다행히 재연 17년에 올라갔고 아니 본인도 놀라셨겠지만 저는 기억나는 게 그때 제가 다른 작품을 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뮤지컬계가 술렁을 했어요. 야 저 누나가 다리를 다쳤대.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게 막 그냥 이슈가 아니라 이분은 대한민국 뮤지컬의 대들보거든. 그쵸. 그러니까 막 다들 어떻게 말도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날 정말 공연이 되게 침체됐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아, 공연계 전체가. 전체가. 진짜 옆에 같이 진짜 너무 줄넘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니가 근데 아직도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핑 돌고 저도 막 울면서 막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사실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언니도 속상하고 우리도 속상하고 모두 다 속상한 우리 모두 다. 근데 언니가 그런 기억 때문에 빌리에 대한 이 작품에 대한 그 애정이 좀 그렇지. 남달랐던 것 같고 좀 특별한 작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리들이 연습하고 특히 빌리들이 다들 이제 첫 무대 설 때마다 제가 그 다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같은 역할이지만 영주가 계속 옆에서 또 도와주고 이렇게
좋은 더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다려주고. 그때 네 명의 빌리랑 영주가 매일 맞춰줘야 됐기 때문에 영주 실력은 점점 늘어가고. 저렇게 또 좋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 주시네요. 그때 또 원래도 좋은 배우인데 그 함께하는 배우가 무대에서 계속 좋은 에너지 보여주니까 제가 무대 서 있지 않아도 앞으로 내가 몸이 나아지면 아 저런 모습으로 또 다가갈 수 있는 좀 빠른 길을 안내해 줬기 때문에 그때 17년에 그래도 행복하게 6개월의 공연을 마무리했고 이번 역시도 이제 빌리들 외에는 모든 성인 배우들이 거의 예전 멤버들이잖아요. 근데 깊어졌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우진 대배우님은 첫 공을 마친 소감이 어땠어요? 근데 사실 첫 공 때는 처음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떨리고 그래가지고. 많이 떨렸군요. 네, 그런데 이제 대사도 맞추고 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관객석에 눈이 들어온 관객분들이. 처음에는 안 보였는데. 안 보였는데 이제 이렇게 박수 칠 준비를 하시는 관객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기분이 좋았고 커튼 볼 때도 엄청 소리가 커가지고 그때 살짝 너무 기뻤고 울컥됐어요. 마찬가지로 많이 떨렸죠? 네, 저는 진짜 들어가기 전에 너무 떨렸었는데 이제 그 한 씬이 끝나고 박수를 받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살살 이제 조금 편안해지기 시작을 받으니까 뭔가 이제 이 한 씬을 끝내고 나니까 뭔가 조금 마음이 점점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예 다 끝났을 때는 와 진짜 짜릿했어요. 엄청 기뻤어요. 그리고 와 뭔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의 감정이 엄청 들었던 것 같아요. 행복하고 뿌듯하고 막 기쁘고 설레고 막 진짜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았어요.